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약이 되는 음식 식약동은 이른 한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단호박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단호박떡은 체력이 허약하거나 비위가 약하여 소화가 잘 안되고 권태감과 답답증이 나는 사람에게 적합하며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경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에게 에, 적합하고 비만이나 당뇨, 암환자에게 좋습니다. 에, 재료는 식재료 맵쌀가루 어, 500g, 찹쌀가루 100g, 설탕 100g, 단호박 400g, 밤 10알, 대추 10알입니다. 만드는 법은 에, 맵쌀가루와 찹쌀가루를 물에 넣고 손으로 비빈 후 체에 내립니다. 그다음에 유일의 재료에 나머지 재료를 넣어 모두 섞습니다. 세 번째는 내수에 물을 약 200cc 정도 넣은 후 게르마늄 단지에 젖은 배포자기를 깔고 유일을 담아냈습니다. 담아줍니다. 네 번째는 쌀가루를 란친 단지에 단지를 내수에 섭입시킨 다음 번치와 압력 뚜껑을 결합합니다. 메뉴 보양점을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에, 이것은 사진으로 보시는 건데요. 재료 준비, 그 다음에 재료 준비 2, 그 다음에 내수에 넣기, 그 다음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음, 이게 먹음직스러운 단호박떡입니다. 아, 대추도 있고 어, 단호박이 아주 맛있게 에, 익었지요. 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 고지혈증이 있는 분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떡을 만들어서 한번 드려 보시 잡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